제가 유학을 하던 중이었어요. 거기에는 이제 백인분들이 계시고 마오리족 선배님들이 계세요. 선배님들은 뭐야? 마오리족 선배님들은 철창도 손으로 휘시는 그렇지. 이렇게 힘의 상징이에요. 힘의 상징 마오리족 선배님들입니다. 네. 저희 어머니가 공부가 안 된다고 아시아인이 저밖에 없는 데를 보내셨어요. 근데 거기서 막 얕볼까 봐 그 전에 친구들한테 막 허풍을 떠놨어요. 너네 아시아인들 건들면 안 돼. 아시아인들 화나면 진짜 세죠. 한 장으로 날라갈 걸 말했더니 그냥 순진해서 다 믿는 거예요. 와 진짜 아시아인들 그렇게 세? 와 너 안 그래 보이는데? 와, 나 얼굴 크잖아 진짜 맞아?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매점에서 빵을 사 먹고 가는 길이었는데 마오리족 친구들이 물장난을 치는데 자기네 마오리족이 지나갈 때는 안 뿌리고 제가 딱 지나갈 때 저한테 뿌린 거예요 물을. 이거 뭐야? 인종차별 당한 거죠 저는. 도전이에요 지금? 아 저인 상황도 이렇게 있더니 애들이 야 아시아애들 화나면 쎄대매.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바람 잡으시나. 너 참는 거야? 가야지,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저한테 물 뿌린 애를 잡고 싸웠어요. 대자로 쳤어요 형님? 네, 그래서 막 싸웠어요. 몸다툼을 막 했어요. 말렸어요.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가는데 마오리족 분들은 그렇죠, 동료 의식이 되게 강해요. 맞아, 맞아. 이렇게 한 무리가 무슨 황소떼처럼 이만큼 저 기다리는 거예요. 집에 저를. 가는데 네. 마오리족은 거의 버팔로거든. 버팔로. 네. 덩치 크신데 전 덩치 작은 저 얼굴만 큰데. 계속 살리고 있어요. 좋아. 이 포인트 형만 할 수 진짜 무섭다. 진짜 큰일 났다. 이러고 있는데 마오리 분들 저 찾은 거예요.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만한 분들 여럿이서. 저희 둘러쌌어요. 전 괜히 못 본 척 했죠, 이렇게. 못 본 척 했어요? 음악 듣고 있어요. 겁나 떨리는 거. 네네네. 이제 거기서, 야, 너 일로 와봐. 너 조그만해. 일로 와봐. 우리랑 붙자. 너 내 친구 때렸지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, 야, 얘 한국 갱스터야. 얘 봐봐. 얘 진짜 쎄. 야, 얘 듣고 있는 거 뭔지 알아? 지가 만든 랩이야. 한국어로 랩해. 힙합이야, 갱스터야. 총도 있을걸? 막 이런 거예요. 저 총도 있을걸? 진짜 무서운 애야. 저는, 그건 이제 다 들으면서 이렇게, 이렇게. 들으면서. 볼륨 1로 줄여놓고. 볼륨 1로 줄여놓고. 이러고 있었어요, 저는. 그런데 이제, 거기서 이제 마오리 분들 중에 랩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야, 너 나와봐. 그럼 너 나랑 랩 배틀해. 너 정정당당하게 나랑 랩 배틀해서 너가 만약 이긴다면 영화 같아요. 너 우리랑 같이 친구할 수 있어. 근데 너 진짜 랩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. 너 때릴 거야 이렇게 된 거야. 너무너무 떨렸어요 정말로. 근데 이제 마오리 분들이 막 먼저 랩을 하는 거예요. 막 이제 막 옆에서 막 환호해주고 기를 죽여야 되니까. 저 이제 완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. 몰렸죠 이제. 여기서 난 랩을 못하면 맞아 죽는다. 제 머리에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생각난 게 얘는 어차피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발음이 센 걸로 한국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래. 한번 가보자 했는데 생각난 게 과일이에요. 과일. 그래서 이제 랩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. 오케이 갑시다. 배갑 사과 뭐야 사과가 뭐야 얘가 감자 뭐야 감자는 또 뭐야 이거 나이 막는 거예요. 놀러 와봐 가나다라 마바사 막 이러니까 한국에 에미넴인 줄 알았다고.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. 제가 입 크기로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. 잠깐만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입 한번 대볼까요? 같이 대고 하나 둘 셋 안 들어갔어요. 완벽하게 들어갔어요. 쉽지 않아요. 자 어찌됐든 입으로 하는 토크는 졌어요.